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일타와 있다 두 개의 단어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소리도 다르고 생긴 모양도 다르죠. 그러나 뭔가 조금 유사성이 느껴져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선 일타 설명드리고요. 있다 설명드린 다음에 두 개의 단어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타라는 말은 일타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은 대체로 뭔가 없어지는 것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 그래서 가방을 잃다, 지갑을 잃었다, 이렇게 물건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잃다라는 말을 쓰지요. 또 땅이나 자리가 없어져서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되거나 거기에 살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도 역시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직장을 잃다, 직장이 없어졌어요. 또는 조국을 잃다, 농토를 잃다, 이렇게 직장, 조국, 땅,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없어졌어요. 이럴 때도 없어진다는 의미로 잃다라는 말을 씁니다. 또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이별을 했을 때도 잃었다라고, 잃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도,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내 옆에서 없어지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죠. 병으로 아내를 잃다, 그럼 아내가 죽었어요. 또 9살 때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럴 때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 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또는 헤어지는 거, 이것도 역시 관계가 끊어지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일로 친구를 잃고, 그래서 친구와의 그 관계가 끊어져 없어졌어요. 친구가 없어졌어요. 이것도 없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비싼 가격과 불친절한 종업원들의 태도 때문에 많은 손님을 잃었어요. 이럴 때도 손님이 없어졌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없어지는 의미가 있을 때 잃다를 쓰는 거예요. 또 기회나 때가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이럴 때도 잃다를 쓰죠.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잃었어요. 기회가 없어졌어요. 이런 거예요. 몸의 일부분이 잘려나가거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그래서 몸의 일부분도 잘려나가는 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기력을 잃다. 기력을 잃는 거는 힘이 없어졌어요 라는 뜻이에요. 기력은 힘이에요. 힘. 그래서 힘이 없어졌어요. 너무 기운이 없어요. 이럴 때도 기력을 잃다라고 쓰죠. 사고로 다리를 잃다. 다리가 없어졌어요. 불행한 일이죠. 입맛을 잃다. 입맛이 없어요. 이럴 때도 입맛을 잃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길을 못 찾아요. 방향을 분간 못해요. 이런 말들. 그래서 산 중에서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갈 길이 없어졌어요 라는 뜻이에요. 덕배는 방향을 잃고 헐떡이는 숨을 가라앉히며 서 있었다. 이럴 때 방향을 잃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갈 방향이 없어졌어요. 이런 뜻이에요. 같이 있거나 같이 길을 가던 사람을 놓쳐서 헤어지게 되는 거.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질 수도 있으나, 죽지는 않았으나 뭔가 잡고 있던 손을 놓쳤어요. 뭐 같이 가다가 어디 갔지? 없어졌어요. 이럴 때. 그래서 아이를 잃고 헤매는 어머니. 그래서 아이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문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를 놓쳐서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헤매는 거니까 아이를 찾아 헤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네 라는 뜻이에요. 공원에서 아이를 잃은 가족들은 미아 보호소로 달려갔다. 그래서 아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미아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곳으로 달려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놓쳐서 헤어지는 경우, 어쨌든 내 눈앞에서 없어졌어요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의미나 의 이런 것이 없어지다. 계속 일타는 없어지다 라는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삶의 의미를 잃었다.
또 역사적 의의를 잃었다 이럴 때. 또 경기나 도박에서 돈을 빼앗기거나 돈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도 빼앗겨서 없어져요. 이럴 때도 일타를 쓰죠. 그래서 돈을 잃다, 돈이 없어졌어요. 이번 경기마저 잃으면, 자, 이 경기에서 지면 또는 기회를 뺏기면, 뭐 이 승리를 뺏기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선 진출은 힘들다. 여기서 이번 경기마저 잃으면, 이번 경기에서 지면 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지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용, 점수 이런 것들이 깎였을 때 낮아진 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래회사의 신용을 잃어서 이렇게도 쓰고요. 고전하고 있다. 고전하고 있다는 힘들어하고 있다.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위가 장모에게 점수를 잃지 않으려면 점수를 잃다. 이렇게. 점수를 깎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13가지나 돼요. 잃다는. 그러나 모두 이 13가지를 모두 관통하고 있는 이 의미 없어졌어요. 라는 의미가 있을 때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우리의 관계든 또는 추상적인 기회나 때나 뭐 이런 것이든 모두 없어지다와 관련된 의미를 잃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있다라는 말은 발음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있다는 대체로 기억과 관련 있는 말입니다. 아까 잃다는 없어지다와 관련 있는 말이잖아요. 있다는 기억과 관련 있는 말이에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수학 공식을 잊다, 본 지 오래된 영화라서 제목을 잊었다, 이 얘기는 전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뜻이죠. 또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을 한순간 미처 생각하지 못하다, 이것도 기억하지 못한 거죠. 나는 오늘이 그의 생일이라는 걸 깜빡 잊었다. 그래서 깜빡 잊었다, 잊었다는 것은 생각이 전혀 안 나, 그런데 깜빡, 아 맞아, 금방 생각날 수 있는 거, 그럴 때 깜빡이란 말을 쓰죠. 아차, 가스 잠그고 나오는 걸 잊었네. 이렇게. 어머, 잊어버리고 나왔네. 뭐 이렇게. 금방 생각날 수 있는 것들도 잊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기억과 관련되는 말이에요.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어려움, 고통, 좋지 않은 일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이런 이것도 역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나이를 있다. 내 나이가 몇인지 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또 시름을 있다.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뜻이죠. 우리 지난날의 감정을 모두 잊고, 감정을 잊고 생각하지 맙시다. 지난날의 나쁜 기억은 하지 맙시다. 이럴 때 있다를 쓰는 거죠. 또 본분이나 은혜 따위를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죠. 본분을 잊다, 은혜를 잊다, 기억하지 않아요.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겠소, 기억하겠소 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잊어버리겠어요, 기억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는 잊다입니다. 어떤 일에 열중한 나머지 잠이나 끼니 따위를 제대로 못했어요. 깜빡이라는 의미와도 통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것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놓쳤어요.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런 거예요. 그는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자는 것도 잊었다,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여기에 열중해서 이거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런 뜻이죠. 이따 더요. 뭐 역시 다섯 가지나 됩니다. 그러나 모두 다 기억하는 것과 관련된 말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개의 말을 대조해 볼게요. 잃다라는 거는 사라짐, 없어짐이라는 의미예요. 잊다라는 말은 기억과 관련돼, 기억하지 못해요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잃다는 없어지다, 빼앗기다, 사라지다 라는 말이고, 얻다, 생긴다, 또 죽다, 또는 따다, 뭐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잊다는 기억하다와 반대되는 말인 거죠. 그래서 물건을 잃었어요, 젊음을 잃었어요, 입맛을 잃었어요, 전쟁으로 친구를 잃었어요, 신용을 잃었어요, 모두 없어졌어요 라는 뜻이에요. 없어짐. 또 외웠던 것을 잊어버렸다, 나이를 잃다, 잠자는 것을 잃다, 친구를 잃다, 은혜를 잃다,
모두 기억하지 못해요. 망각하다, 까먹다, 기억하지 못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잃다, 친구 없어졌어요. 친구를 잃다, 기억하지 못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잃다는 없어짐, 잃다는 기억하지 못함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문맥에 맞는 단어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이제 저하고 한번 답을 맞춰볼까요? 자,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내릴 때쯤 돼서 항상 그 방송으로 나오는 말이 있죠. 잃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가십시오 할까요? 아니면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가십시오 할까요? 아직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있는데 내가 깜빡 기억하지 못하고 놓고 가는 거니까 이건 잊으신 물건이라고 해야 합니다. 또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기억과 관련된 거죠. 생각이 안 나요. 이거는 잊어버리는 거죠. 또 전화번호를 적어둔 수첩은 기억과 상관없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잃어버렸다고 해야 합니다. 또 잘못된 선택으로 재산을 모두 재산이니까 재산을 기억하지 못해요가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죠. 또 충격적인 소식의 이성을 잃어버려. 이성이 없어졌어요. 광분을 하는 거죠. 충격적인 소식을 막 듣고 뭐 기절을 하거나 막 너무 흥분을 하거나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성이 없어진 거예요. 잃었다.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것도 잊은 채, 생각하지 못한 채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래서 잊다는 기억하지 못해요. 잃다는 없어졌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시 잃다는 없어짐 이라는 의미고요. 잊다는 기억과 관련된 기억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잃다와 잊다 구별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잊다와 잃다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계속 헷갈리는 한국어 비교 대조하면서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찾아가는 것을 바라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